가수 고히로미의 젊음은 같은 남성으로서도 대단하다 싶지만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도 존경스럽다. 1955년생인 그는 현재 50대 후반이다. 2010년 측정한 그의 당시 혈관 나이는 20대 후반이었다. 이토록 놀라운 젊음을 유지하는 그만의 비결은 무엇일까? 사실 고히로미의 세월을 거스르는 젊음은 부교감 신경의 활성을 촉진하는 꾸준한 노력이 낳은 결과이다. 물론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한다. 하지만 운동만으로는 그처럼 놀라운 젊음을 유지할 수 없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운동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모두 고히로미처럼 젊음을 유지하지는 못한다. 그의 젊음은 운동으로 단련된 근육을 노래와 춤 같은 퍼포먼스에 접목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산물이다. 그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다. 나를 좋아하는 관객에게 노래와 춤 등 완벽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것이다. 근육 운동을 하는 사람은 대개 근육을 단련하면 운동 능력도 자연스레 향상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큰 착각이다. 근육을 단련한다고 운동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육은 어디까지나 근육, 심하게 표현하면 그저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프로야구 선수 중에도 근육을 멋지게 단련한 선수가 있다. 하지만 그들이 모두 근육의 힘을 완전히 끌어내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그러기는커녕 근육을 과도하게 단련하다가 몸이 고장나서 남은 현역 생활을 고생하며 보내는 선수가 허다하다. 근육의 힘을 충분히 활용하려면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과 근육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 등을 적절하게 제어해야 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이다. 고바야시 히로유키 저 왜 이것이 몸에 좋을까? 중.